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1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고속 프리미엄 버스 서비스 및 정기권 프리패스 상품을 감사드립니다.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고속버스 티머니에서 함께하면 언제 어디서든 고고! 오전에 보내고 오후에 받는 오늘 택배, 제로데이 택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접수하고 집에서 집으로 편리하게 고속버스로 빠르고 정확하게 불편점 망설이지 마세요.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1km 앞 신천교 내거리에서 북대구 IC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직진 방향 고속화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포함 신천교 내거리에서 북대구 IC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직진 방향 고속화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300m 앞 신천교 내거리에서 북대구 IC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직진 방향 고속화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직진 방향 고속화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3.2km 앞 침산교 지하차도까지 직진입니다. 현재 주행 도로는 신천대로입니다. 1k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2km 앞 침산교 지하차도에서 대구국제공항 침산교 3공단 방면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280m 앞 좌회전입니다. 1km 앞 침산교 지하차도에서 대구국제공항 침산교 3공단 방면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280m 앞 좌회전입니다.
600m 앞 침산교 지하차도에서 대구국제공항 침산교 3공단 방면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280m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280m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2.8km 앞 만평 내거리까지 직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오전 10시입니다. 1km 앞 만평 내거리에서 안동, 팔달교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60m 앞 경유지가 있습니다. 500m 앞 만평 내거리에서 안동, 팔달교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60m 앞 경유지가 있습니다. 2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300m 앞 만평 내거리에서 안동, 팔달교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60m 앞 경유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60m 앞 경유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 경유지가 있습니다.
300m 앞에 보행자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1k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앞 도시방향 우회전입니다.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앞 도시방향 우회전입니다.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앞 도시방향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앞 도시방향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도시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3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3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팔달교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앞 직진방향 고속화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앞 직진방향 고속화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2km 앞 마산, 광주, 서대구 IC 방면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440m 앞 우회전입니다.
1km 앞 마산, 광주, 서대구 IC 방향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440m 앞 우회전입니다. 600m 앞 마산, 광주, 서대구 IC 방향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44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44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60m 앞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잠시 후 오른쪽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 입구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서대구 톨게이트입니다. 600m 앞 금호 JC에서 대전 부산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콉 차로로 주행하십시오. 경부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진입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4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현재 주행 도로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구간입니다. 100m 앞에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출발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이어서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4.1km 남았습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구간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출발 구간입니다.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둔 쉼터가 있습니다. 300m 앞에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10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2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11.2km 남았습니다.
1.1km 남았습니다.
1km 앞에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700m 앞에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옥천 휴게소입니다. 16.4km 앞 대전 IC까지 직진입니다. 800m 앞에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10km 앞 대전 IC에서 대전 방향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600m 앞 대전 IC에서 대전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300m 앞에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대전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8,300원입니다.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 동서대로 1705번 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80m 앞 좌회전입니다. 300m 앞에 버스 전용차로 단속 구간입니다. 2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500m 앞 동서대로 1705번 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80m 앞 좌회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300m 앞 동서대로 1705번 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80m 앞 좌회전입니다. 안전을 위해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일어나 주시고 좌석 등받이는 버튼을 눌러 제자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화물고의 물건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전국 노선망을 갖춘 교통 인프라를 이용해 다양한 물품을 당일 배송할 수 있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고객님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고속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우선을 보내고 우주에 받는 오늘 택배, 제로데이 택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접수하고 집에서 집으로 편리하게 고속버스로 빠르고 정확하게 급할 때 꼭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택배, 제로데이 택배. 고속버스 차량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대화를 자제해 주세요. 음식물 반입 및 섭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80m 앞 좌회전입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